카운티 선거국에서 근무하는 정경원 씨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해 들어서 선거할 때 무엇이 변경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선거가 8월 달에, 11월 달에, 그러니까 예비선거, 본선거가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일단 올해 들어서 가장 달라진 점두 가지가 있는데요. 17세 유권 등록된 유권자, 예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8월 달에는 17세였지만 11월 8일 총선거가 됐을 당시에 총선거 날까지 만 18세가 된다면 그 18세가 되는 유권자들은 예비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선거에 올라가는 모든 경선을 예비선거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워싱턴 주에서는 이 예비선거를 하는 이유가 많은 후보자들 중에 상위 2인을 가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상위 2인을 가리는 그 절차에 17세 유권자들도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18세가 되면 총선거에 선거를 하게 되니까 모든 선거를 참여를 할수 있게 그 투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1월 8일 이전에 18살이 된 사람은 투표지가 오는데 그 전에 자신이 등록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네네, 유권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네. 유권자 등록은 지금 16세, 17세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실 테니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고 해당되는 경선을 포함시켜서 투표용지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온라인 그 아드레스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애드레스는요, vote.votewa.gov로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려면 면허증,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워싱턴주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직 뭐 펄밋이라던가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는 지금 제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유권자 등록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킹카운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려받기 하셔서 여기다 서명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여기 킹카운티 선거구 주소가 있어요. 그거 쓰셔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킹카운티 렌튼에 있는 킹카운티 본부 그 앞에 보면 투표함이 있는데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8월 달에 그러면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본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분들도 또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등록 업데이트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요. 제일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주소가 바뀌었을 때. 주소가 바뀌었을 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킹카운티에서 킹카운티로 이사하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호수가 101호에서 102호로 바뀌시면 저희한테 그 주소 갱신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워싱턴주 아이디 또는 그 면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온라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www.voa.gov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서면으로 다시 똑같이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주소나 아니면은 성함이 바뀌셨을 때도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 저희 지금 킹카운티에서는 2022년에 서명 갱신 캠페인처럼 해서 모든 가정에, 그러니까 킹카운티 유권자 등록으로 되어 있으신 모든 가정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밝은 핑크색으로, 서류도 핑크색, 그 다음에 봉투도 아마 핑크색으로 해서 이런 걸다 보내드릴 거예요. 언제쯤 되나요? 지금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주소지에 따라서 지금 유권자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주소지에 따라서 차츰차츰 그 우편을 보내는 중인데요. 아마 이 페더럴웨이나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이런 편지가 올 거예요. 이런 편지 받으셨어도,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지금 올해 서명 갱신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류 받으시면 유권자 등록에 어떤 그러니까 들어가 계신 서명과 정보 적으시고, 여기 서명하시는 칸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세개
조금 다르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 서명을 하시더라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중간 이니셜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다 대문자를 쓰실 수도 있고 또 서명은 한글로 쓰셔도 돼요. 한글로 그 서명을 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그냥 한글로 모르셨다면 한글로 다시 서명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 그 기록에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용지를 반송하셨을 때 저희가 투표용지 그 서명과 여기 저희 서류에 보관되어 있는 서명을 같이 맞춰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했던 유권자께서는 이 메일이 오면은 나 이거 했는데 왜또 왔지? 그리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홍보 중인데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놓으시는 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서명하실 때 가끔 바쁘게 하시면 서명이 똑같은 본인이 하시더라도 조금씩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달라지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명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개표를 할 수가 없고 다시 편지를 보내서 서명이 다릅니다. 저희 서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서류를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지만 투표용지가 개표가 되거든요. 나중에 좀 번거로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서명을 좀 되시는 대로 많이 해두시면 아마 좀 나중에 향후에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 지난 대선에서 사망한 분들에게도 투표용지가 날아가서 또그 투표용지를 부인이 해서 보냈다 뭐 이래서 과연 이것이 애드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선거에 그한표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얘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 이 업데이트하는 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많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타주로 가기도 하고 해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사도 하시고 하셔서 특히 또 만약에 해외로 장기 이주를 그러니까 완전히 옮기신 건 아니지만 뭐 해외로 출장을 세달네달 가셨는데 그중에 그 투표 선거 날이 꼈다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그 주소지가 두 가지예요. 사시던 곳이 있고 거주지. 거주지는 저희가 꼭 있어야 되고 거주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로 선거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지를 어디로 적으시느냐에 따라서 투표 경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는 그대로 놔두시되 여기 우편 주소 거주지 우편 주소가 있거든요. 이 우편 주소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소를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해외로 계신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우편 주소는 타주도 괜찮고 꼭 워싱턴 주가 아니어도 괜찮고 PO박스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워싱턴 주민으로서 해외에 뭐 비즈니스 때문에 3개월, 6개월 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아,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리고 투표 안 하는 것보다는 꼭 거기에 하셔야죠. 앞으로 이제 가서 거주할 한 3개월에서 6개월 거주할 주소를 적어놓으면 거기까지 투표용지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저희한테 우편 주소 보내주시기가 번거로우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임시로 그 주소를 저희 그 기록에 넣어두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외니까 가고 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일찍 보내주시면은 그렇죠. 개표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받을 수 되죠? 있어요. 그 이외에 또 선거를 위해서 알아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지금 그냥 샘플로 투표용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투표용지 받아보시면 대강 이렇게 선거 앞뒤로 돼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경선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선이 엄청 많은데 뭐 저희가 유권자께서 주지사 선거만 하시겠다 하면 주지사 경선만 하시고 다른 거는 안 하셔도 그 주지사 표시하신 경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표를 하고요. 표시하신 후에 혹시 틀렸다면은 그냥 줄을 긋고 다른 곳에다가 다시 그
동그라미를 채워내시면 되는데요. 채워하시고 여기 위에는 접으셔서 이걸 띄워버리시고요. 그렇죠. 꼭 띄워야죠. 예, 네. 띄워버리시고 이걸 접으신 후에 여기 보면 기밀봉투라고 있어요.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 이렇게 껴서 그다음에 빨간 봉투, 여기 빨간 게 있는 게 반송봉투거든요. 여기다 넣으신 후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서명하셔야 돼요. 서명을 하셔야 이 서명과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의 서명을 두 개를 맞춰봐서 저희가 직원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눈으로 확인을 두 번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 굉장히 중요하고 서명이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다시 편지를 드려서 서명 잊어버리고 안 하셨습니다 하고 다시 편지를 받으실 거예요. 네. 이 메일로 보내는 거 네. 아니면은 각 도시마다 투표함이 있잖아요. 예. 투표함에 넣으면 그 개표 사이가 되게 며칠이 걸리죠? 일단 투표함에 넣으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오늘 넣으셨으면 오늘 밤이 아니라면 하루에 그 총선이나 특히 큰 선거 예비선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그 바쁜 데는 두 번까지도 저희가 가져오거든요. 일단 저희가 서명이 맞으면 개표는 하는데 개표한 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저희 그 집계 그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놓고 그 투표 선거 날까지 기다렸다가 선거가 저희가 8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8시 5분이나 8시 10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결과 발표, 첫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집계 장치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네. 이게 인터넷으로 해킹이 되는 건 아닌지 누가 조정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가끔 물어보세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집계 장치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에 딱 집계 장치만 들어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배치하고 그 지문 감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 통에 있는 걸 넣으면 순식간에 예, 스캔으로 예, 네. 킹카운티는 저희가 유권자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네. 저희 스캔 장치는 1분에 거의 만 개 이상씩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시 10분쯤 대기 8시 10분쯤이면 네, 나오죠. 그, 첫 발표가 네, 결과가 되죠.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소식 뭐랄까 정보인데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들으신 분들이나 꼭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신지요? 일단은 저희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이 선거권을 자동으로 받았다기보다 저희가 많은 시간과 그런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들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저희가 받은 그리고 가진 투표권인 것만큼 한 번이라도 투표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가진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또 킹카운티는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네, 투표용지도 오고 그리고 그 소개하는 네. 브로셔도 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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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부터 저희 지금 킹카운티에서는 모든 서류를 지금 다 한글로 바꿔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영어로 받으시지만 한글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킹카운티 외에 지금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게 피어스 카운티하고 스노홈이신데요. 아직은 그 한글로 된 그 투표용지라던가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 피어스 카운티는 지금 한글로 그 제공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는 그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실 때도 그 화면에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탭이 있어요. 그거를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한국어라고 뜨거든요. 한국어로 등록을 해주시면 지금 당장은 그 투표 용지를 한글로 못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그 스노우 미시나 아니면 피어스 카운티에서 그 의사 결정을 할때 그걸로 데이터를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글을 원하신다는 거를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표시를 하시면 한글로 투표용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글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점점 더 그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일반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17세, 18세 되는 젊은이들도 한글 요즘 뭐 텍사스주에서는 제2 공용어로 해놨으니까 더욱더 많이 사용해 주면 좋겠네요. 네. 또 킹카운티 선거국에 우리 정경원 씨가 계셔서 이러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하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메일 하실 때 한글로 이메일 해주시면 되니까요. 제 이메일 주소가 kyung.jung@kingcounty.gov입니다. 이메일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릴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